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서 뻗어나온 맑은 물과 유기물 풍부한 토양 덕분에 쌀과 고구마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한 오늘의 주인공. 가자! 조심해, 가자!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돼지와의 추격전이 한창입니다. 당근 가져와. 여보, 당근 갖고 와봐. 우리 청소를 하는 사이 탈출한 건데요. 바꿔볼게. 얘는 될 것 같아. 작전상 잠시 후퇴. 너도 힘들지. 가자, 가자, 뛰어, 뛰어. 아이고. 저로 가. 이번엔 당근 유인 작전입니다. 나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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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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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잖아. IQ 높기로 유명한 미니 피그. 기껏 잘라왔더니 안 먹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안 오는지.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야. 근데 먹어. 한번 먹을까? 짭짭짭. 나 왜 건드려? 식구눈인데? 어, 그러면 왜 놀래라 씨. 어, 놀래라 씨. 저희 여기서 도와줘봐. 여기 고구마 있어. 결국 도움을 청하고 지원군 등장. 우리 쪽으로 몰다가 동시에 도주로 차단. 오케이. 작전 성공입니다. 오케이. 아이 최고. 오케이. 아이다. 야, 당근. 아, 힘들어. 시끌벅적 동물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농 8년차 정용 씨의 농장은 15종 100여 마리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체험 농장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촌교육농장으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쓰레기통 빚었어, 씨. 야! 일로 와. 저 도망가는 거 맞지? 혼나는 거 아니까. 어? 농장 오픈은 10시. 그 전에 청소, 아니 수습은 매일의 일관데요. 15마리의 반려견들은 농장의 개구쟁이들이죠. 은비! 이거 뭐야 이게? 아이고. 주범은 재발절이며 무건수행 중입니다. 이거 뭐야 은비? 아빠가 이거 안 되지? 어쩔 줄 몰라 해. 혼나는 거 아니까. 아 진짜. 나만 하는 게 없어 나만. 1층 반려견 공간은 정용 씨 담당. 바로 옆방은 아내 담당인데요. 얘들아, 잘 잤어? 어휴, 잘 잤어? 잘 잤죠, 니끼. 13종의 고양이들이 사는 일명 고양이 놀이터입니다. 오늘 개교를 부려. 응? 오늘 개교를 부려. 잘했잖아. 우리 절등 이뻐. 이쁘다 우리 애기.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나 2층 청소하러 간다. 2층 청소하러 간다고. 각자 1층을 살핀 후 계단 엉망이다. 함께 2층으로 향하는데요. 동물 특성에 맞게 공간 분류를 하고 실내외 천여평 공간을 살뜰히 꾸렸습니다. 어디부터 청소할까? 2층엔 기니피그부터 폭신한 털을 가진 친칠라, 청개, 목도리 앵무새 등
7종 30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똑바로 서라. 이런 거만 어떻게 차건데. 아, 이게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쓰는 거냐? 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때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가 이때인데. 큰 소리 쳐야지. 사실 청소 방해꾼은 따로 있습니다. 이 귀여운 생명체들이죠. 잘 잤어? 말고. 잘 잤어, 우리 애기? 아, 예뻐라. 여보, 따뜻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 안녕. 잘 지냈어? 아가들, 아가들 어딨어? 내가 만지면 따뜻한 거고. 나는 손이 움직이면서 하잖아. 당신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손이 움직이잖아. 저도 그러거든요. 아니요, 아까 서가지고 친칠라랑 얘기했잖아. 타박은 했지만 아내 역시 동물 앞에선 무장해제됩니다. 아이, 이뻐라. 진짜 조그맣지? 응. 너무 조그매. 엄마가 작아가지고 애기도 조그매. 이거 봐라. 얘 아까 얘 일주일 되네. 얘가 얘보다 한 4일 빨리 태어났거든. 이렇게 컸어? 금방 자라네. 아니, 근데 어미가 크잖아. 얘는 어미가 크고 쟤는 어미가 크고. 하얀 애야 어미가? 아니 얘. 얘야? 얘네. 뭐야? 왜? 맨날 똥새. 저 어떻게 닦지? 멋진 표범 무늬의 육지 거북. 아,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걸요? 자기야! 자, 이걸 누가 청소할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이거 해! 몰라. 이거 네 거야. 네 거잖아! 아싸. 모욕하자, 모욕하자. 이게 뭐야, 이게? 이 똥쟁이야. 똥쟁이야. 아내는 정용 씨보다 2년 늦게 귀농했습니다. 내 맛있자. 네, 엄마. 언제 샀어? 너도 싫지? 맨날 똥 싸고 뭉개고 끝이 좁아가지고, 에이구. 처음엔 귀농이 탐탁찮았지만 동물들과 정이 들다 보니 저절로 크고 작은 동물 복지를 실천하게 됐다는데요. 생명에 대한 진심과 청결 유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보! 아, 이것 좀 해줘라, 줘. 여기 심이고. 아니, 얘가 등치가 있으니까 구석에는 안 묻을 거 아니야. 그건 실리콘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딴 데 옮겨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저 구석에만 이렇게 바르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런. 어떡하지? 미안. 미안. 이제 됐어요? 가요? 야, 이거 안 닦아? 누가 닦아? 아, 치사하게. 됐다, 치사하다. 나 똥 묻었어, 손에. 아, 닦으면 되지. 티격태격해도 일궁합은 또 찰떡인데요. 2시간 만에 청소 끝. 밥 먹자. 날씨 따뜻하게 영상 먹자, 그냥. 그래. 청소를 마치고 늦은 아침을 먹는 부부. 아내가 매일 도시락을 준비한다는데요. 아. 와, 밖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얘네들도 평화로운가 보다. 햇빛 쬐고 있네. 근데 그때 생각나냐? 응? 농장 처음에 막 했었을 때 돌 나르다가 손가락 찧어가지고
응? 괜히 서러워가지고 둘이 펑펑 울고. 나 여기 아직도 감각 없어. 이거 감각 죽었어. 옛날에 진짜 고양이 진짜 무서워했는데. 옛날에 뱀도 못 만졌잖아. 아, 쟤는 지금 만지면 따로 들어오면 걔도 못 만져. 뱀은 이제 아직도 힘들어. 뱀도 우리 애가 정말 순한 거야. 순한 제가 순한 거. 정용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쳐 퇴사한 후 느닷없이 귀농 선언을 했죠. 처가가 운영하다 폐업한 양계장을 직접 수리하고 2015년 동물농장을 오픈. 천여평의 고구마 농사도 지으며 농부로 새 출발했는데요. 2017년 가족들이 합류했고 작년 새로운 자리로 농장 이전 후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